안녕하세요. 다산이티 전병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력과 전력량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그리고 전력량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앞에서 전압, 전류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는 전력이라는 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비전력. 뭐 이런 것도 보고, 야, 전력 얼마큼 썼어? 야, 이거 전력 사용량 너무 많은데요? 냉장고 딱 봐야 되는데, 냉장고 그러면 이거 한 전력을 얼마큼 쓰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쵸? 그리고 전력량이라고 하는 거. 전력에다가 량 하나 글자 더 붙인 거죠? 이 전기에서 량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더 붙은 겁니다. 여러분, 일량. 그러면은 일에다가 시간이 더 붙은 거고요. 전력량 하면 전력에다가 시간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전력량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 요금을 많이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전기 요금을 산정하는 그 기계를 전력량계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전력량을 측정하는 기계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전력은 어떻게 부르냐? 전력은 지금부터 이제 기호로 이렇게 P로 나타내고요. 전력량은 이렇게 W로 나타낼 겁니다. 그럼 식을 지금부터 한번 책에 있는 것처럼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전력이라고 하는 거.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P인데요. 자,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 일을 시간으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일은 얼만데요? 일은 기호가 이렇게 W, 줄이에요. 시간은요, T, 초가 되고요. W 아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앞에서 아 맞아요 이 전압 V가 우리가 Q분의 W라고 되어 있어서 자 이때 W 한 1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에다가 전기량 Q를 곱한 것과 같았어요 그러면 이 식에다가 어떻게 자 이제 W 있는 곳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V, Q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T, 시간을 이렇게 넣어볼게요 맞습니까? Q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아 Q는 이거였어요 Q는 전류 곱하기 시간이었어요 Q는 IT 그러면은 요거 그대로 가보게 되면은 T분의 V IT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TT 약분되네요 결국 뭐예요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V 곱하기 I가 됩니다 요거 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 곱하기 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만약에 집에 200V가 있는데 이게 2A가 흐른다라고 하면은 200 곱하기 하면은 400 단위는 와트가 되는 겁니다. 400W. 집에 1kW짜리 있는데 1kW가 뭐예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왜 선풍기처럼 생긴 히터 이런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런 히터가 1kW거든요. 그럼 여기서 계산할 수 있죠. I는 전류는 얼만큼 흐르는 거예요? I는 양쪽을 V 나눠주게 되면 V분의 P 하게 되면 만약에 1kW 한 1000W짜리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전압이 만약에 200V가 되면 그건 몇 암페어? 한 5A 정도 흐르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입니다. 전압과 전류의 곱이에요. 조금 더 가볼까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오메 법칙에 따라서 I는 R분의 V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V는 I 곱하기 R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럼 전력은 P는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되는 거고. 자, 이 식에서 V 대신에 만약에 I 곱하기 R을 넣게 되면은 이거는 I제곱에 R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I 대신에 R분의 V 넣게 되면 이거는 R분의 V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전압 곱하기 전류에도 되고,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에도 되고, 그 다음에 저항분의 전압의 제곱을 하더라도 똑같이 다 전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식 1-42까지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이런 얘기도 있죠. 보통 우리가 전력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만, 일마력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전동기는 마력 이런 것도 많이 쓰거든요. 일마력은 얼마다? 746W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와트 표현하는 것이 다 전력이에요. 와트가 높을수록 전력을 더 많이 쓴다는 거죠. 전력은 전기적인 힘인데 만약에 30W짜리 전구가 있고 60W짜리 전구가 있다면 60W가 더 많이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고 빛도 당연히 더 밝게
짧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와트가 높을수록 전기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전력량이라고 한번 가보죠. 전력량. 이 량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 우리가 앞에 전기량이라고 하는 거 맞죠? 자, Q는 IT죠. 이게 Q가 전기량이거든요. 전기량. 전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에다가 뭐 곱하는 걸까요? 량은 시간입니다. 시간 곱하는 거예요. 전기가 I고 시간이 T잖아요. 전기량이 Q니까. 그래서 Q는 IT가 되는 거거든요. 전력량은 뭘까요? 그러면은 전력량은 이건 W라고 하게 되고 전력에다가 P에다가 곱하기 뭐예요? T, 시간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전력량이 되는 겁니다. 전력량 P 곱하기 T. 보통 우리가 1줄이라고 하는 그 전력량의 단위는 1와트가 1초 동안에, 그러니까 1줄은 1와트 세크, 1와트 초라고 하는 것의 단위와 같게 되는 겁니다. 1줄은 1와트 세크. 그러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W는 PT라고 하게 되면 전력량. W는 P 곱하기 T고,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 P 대신 뭐 넣을 수 있습니까? VI 넣을 수 있죠. 그럼 이게 VIT도 될 수 있고, 자, I제곱에 RT도 될 수 있고, 이 앞에, 그 다음에 이것이 R분의 V제곱에 T도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전력량은 T, T, 그렇게 T, 시간을 곱하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단위가 지금 여기에서는 뭘 사용하게 됩니까? 줄, 와트. 와트 초를 사용하게 되는데 와트 초를 사용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실용상에 닿는 와트 아워를 사용하게 됩니다. 1 와트 아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1 와트를 1시간 썼을 때 예를 들어 1 킬로와트 아워. 이거는 1 킬로와트를 1시간 썼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제가 선풍기처럼 생긴 히터 이렇게 막 그 원조 계산인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빨간 거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히터 본 적 있으시죠? 이렇게. 이게 보통 1kW거든요. 얘가 전력이 1kW예요. 이거는 1초에 1kW를 쓴다는 거예요. 곱하기 1시간. 1시간 쓰게 되면 전기요금이 약 얼마 정도 될까요? 전기요금이. 1시간 사용하게 되면 1kW.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1kWh에 약 한 뭐 누진제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냥 대략 100원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거 1시간 쓰면 100원입니다. 적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루 10시간 쓰면 1,000원이에요. 한 달에 3만원이에요. 한 달에 3만원, 한 달에 전기요금 얼마 내세요? 3만원이 되게 많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많은 겁니다. 제가 예전에 늘 강의 때마다 하는 말씀이지만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학창시절에는 불을 자꾸 켜고 잠드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자꾸 불을 끄고 자야 되는데 방 불을 자꾸 켜고서 이제 잠을 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야 이놈아 등짝을 이제 때리면서 야 이놈아 너 어제도 불 켜고 잤다고 어?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기요금 얼마나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머니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1kW를 1시간 썼을 때 얼마냐면 100원입니다. 그러니까 1000와트 아워가 이게 얼마냐? 100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형광등은 한 40와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40와트를 밤새 10시간 켜놨다고 하더라도 얼마? 400원이에요. 400와트예요. 40와트를 10시간 켜놨다고 하더라도 얼마냐? 400와트 아워입니다. 그럼 이거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얼마? 40원입니다. 40원. 어머니, 여기 형광등 하나 10시간 켜도 40원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100원을 드리고 어머니, 이거 내일 것까지입니다. 내일도 켜놓고 잘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요? 엄청나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계산법으로. 아니, 어머니가 저를 이 돈을 벌어가지고 전기과에 보내가지고 내가 전기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 전기요금 계산법을 지금 알려주니까 왜 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공부 잘했다고 칭찬해야지. 실제로 집안에 형광등은 그런데 한 개는 아니죠. 그렇죠? 요즘에는 뭐 형광등이 몇 개 있는데 옛날에 제 방은 형광등이 하나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계산이 맞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만약에 전기요금을 줄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절대 형광등 끄지 마십시오. 어둡게 살지 마십시오. 차라리 전기를 많이 쓰는 것들이 있어요. 전자레인지라든지 아니면 전기밥솥 이런 거는 보통 1kW 넘거든요. 그 다음에 청소기, 세탁기 이런 모터부하 쪽을 줄여야 되는 거지 우리가 전등 한 등 꺼서는 그렇게 전기요금을 실제로 줄이는 것은 세 발의 피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아, 갑자기 이걸 보니까 또 어머니가 생각이 나네요.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자, 보시면은 그래서 1kW가 그러면은 몇 줄이냐? 식 1-46에 이런 거 있죠? 자, 1kW 아워라고 하는 것은 자, 1000W 곱하기 한 시간이 되는 거고, 자, 이거는 1000W 곱하기 3600초가 되어서, 자, 결국엔 이거는 아, 3.6 곱하기 10의 6제곱, 그 다음에 와트 세크. 이거는 3.6 곱하기 10의 6제곱 줄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kW 아워는 결국에는 전력량으로 하게 되면은 3.6 곱하기 10의 6제곱 줄이다. 이렇게도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식 1-46에 있습니다. 그 밑에 3. 전열기의 전력. 전열기의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집에 커피포트 같은 거 보세요. 커피포트 같은 게 있는데 그럼 얘가 물을 이만큼을 이 정도 온도로 올릴 때 과연 전력을 얼마나 많이 소비할까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보시면은 860P T는 CM 세타 이런 식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저 중학교 2학년 물리 시간에 딱 배웠던 게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선생님이 딱 그때 CMT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거를 지금까지 이제 생각이 나게 됩니다. 여기는 전력이고요. 근데 여기 전력의 단위는 킬로와트입니다. 킬로와트. 그 다음에 T는 시간입니다. 시간의 단위는 아워입니다. 그 다음에 물의 비열은 1이고 물의 질량 몇 리터인지. 그 다음에 온도 변화. 그럼 만약에 전력은 얼마큼이 필요하냐라고 하게 되면 P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860T를 이쪽으로 내려갈 수 있죠. 그러면은 860T분의 CM 세터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효율까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다가 효율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효율이 높을수록 전력은 더 낮아도 되는 거죠. 소비하는 전력은. 자, 이것도 뒤에 문제 풀면서 같이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4번에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줄의 법칙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기가 하는 역할이 대표적인 작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용들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모터를 돌린다 전자 유도 작용이라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화학 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줄의 법칙은 무엇이냐면은 전류가 흘리게 되면 결국 무엇이 발생하냐 열이 발생하게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이 발생한다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한다 무슨 법칙이냐 여러분 딱 줄의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줄의 법칙과 관련된 거 집에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다리미 그 다음에 퓨즈 같은 거 전류 많이 흐르게 되면은 퓨즈가 딱 끊어져 버리거든요. 집에 있는 차단기 그 안에도 우리 바이메탈이라고 하는 금속 그 합금속이 있는데 많이 흘리게 되면 딱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구, 백열전구 옛날에 이런 것들도 전류가 흐르게 되면 막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가 다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열기, 전기장판 이런 거 다 줄의 법칙을 이용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만큼 열이 발생하게 되냐 자, 열량이 얼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에서 그럼 열량은 이렇게 H라고 기호로 하고요. 보세요. 1줄이 0.24 칼로리입니다. 칼로리로 했을 때. 칼로리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칼로리라고 하는 거는 열량의 단위입니다. 1칼로리는요, 1g의 물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바로 1칼로리입니다. 그래서 1줄은 0.24 칼로리이기 때문에 열량을 물어보게 된다면은 H,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0.24. 자, 이렇게 먼저 갈까요? 단위가 H는 P, T, 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전력량은. 자, 그 다음에 P에다가 T를 곱한 게, 자, 이것은 I제곱의 R도 똑같죠. 그 다음에 T, 여기는 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줄이 0.24 칼로리니까 이거를 단위를 칼로리로 환산하게 되면은 0.24의 I제곱 RT. I제곱의 RT 단위는 칼로리.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열을 많이 발생하고 싶다면 저항이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오래되어야 되고 전류가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전기장판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시간을 오래 끌어야지 당연히 열이 많이 발생하고 전류가 많이 흘러야 되겠죠. 근데 전류가 엄청나게 많이 흐르면 이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무엇을 저항을 크게 해야 되겠죠. 그럼 저 앞에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배웠죠. 로 A분의 L 이렇게 배웠죠. 저항을 크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고유저항이 큰 물질을 사용한다. 그래서 전기 히터 같은 거는 니크롬선이라고 하는 걸 쓰죠. 저항이 큰 거. 그 다음에 L, 길이를 길게 한다. 길이를 그래서 어떻게 길게 합니까? 이 안에 히터 안에 있는 코일이 약 막 이렇게 스프링처럼 막 이렇게 말려 있어요. 아? 그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말아놔야지 길이가 길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A, 어떻게 돼요? 면적을 작게 한다. 면적이 되게 얇죠. 되게 얇죠. 그래서 백열전구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안에 어때요? 딱 이거죠. 고유저항이 커야 되고 길이가 길고 말아서 길고 그 다음에 면적이 작게 만들죠. 열을 많이 발생시켜서 그 열이 빛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0.24 I제곱바이트. 그래서 문제에서 몇 암페어가 흘렀다, 저항이 몇 옵니다, 시간이 몇 초이다, 여기서는 초예요. 몇 초일 때 열량이 얼마냐라고 하게 되면 그냥 0.24 I제곱바이트. H는 0.24 I제곱바이트. 다시 한번 H는 뭐라고요? 0.24 I제곱바이트. 같이 저 칠판 지우로 끝까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H는 0.24 I제곱바이트. H는 0.24 I제곱바이트. H는 0.24 I제곱바이트. H는 0.24 I제곱 RT 됐습니다. 자, 그럼 같이 문제 풀어보죠. 1번. 4옴의 저항이 200볼트의 전압을 가할 때 소비되는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자, 전력 계산하는 거 P는 그냥 VI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I제곱의 R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R분의 V제곱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저항을 알려줬고 전압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거 R분의 V제곱으로 풀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R분의 V제곱으로 풀게 되면 R값이 4옴, 4분의 200볼트의 제곱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만 나올 겁니다. 10kW가 되는 거죠. 답은 4번. 이번에 200볼트 500W의 전열기를 100볼트에 사용하면 전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200볼트, 자, 500W를 어떻게 100볼트에 사용했대요. 전압을 어떻게 했대요? 전압을 반으로 줄였대요. 그럼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전압을 반으로 줄이면요, 2분의 1이 되면 전력은 제곱의 비례이기 때문에 전력은 4분의 1이 됩니다. 그렇게 그냥 풀면 돼요. 그러면은 500에 4분의 1, 500 나누기 4 하게 되면 얼마가 될까요? 125W가 되겠네요. 답은 125W. 1번. 그냥 이렇게 풀어도 돼요. 3번. 100볼트 300W의 전열선의 저항값은 어떻게 되는가? 자, 원래 P는 R분의 V제곱인데 여기서는 R값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R은 P분의 V제곱이죠. 지금 전압이 100볼트라고 했고 전력이 300W니까 300분의 100의 제곱. 즉, 만 나누기 300 하게 되면은 전체의 저항값을 알 수 있겠죠. 33.3옴 나오게 될 겁니다. 4번, 200볼트 2kW의 전열선 두 개를 같은 전압에서 직렬로 접속한 경우의 전력은 병렬로 접속할 때 어떻게 되는가? 자, 일단 병렬로 접속하게 되면 원래 그대로 가는 겁니다. 병렬로 하게 되면 원래 저기 전력값 그대로예요. 병렬로 하게 되면 200W가 됩니다. 그런데 200W가 아니라 2000W네요. 그렇죠? 2000W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전압에서 직렬로 접속했다는 거예요. 100볼트를. 100볼트를 놓고 전구를 이렇게 직렬로 접속했다는 거예요. 아, 200볼트를 놓고. 200볼트를 놓고. 그러면 전구 하나당 걸린 전압 얼마예요? 100볼트가 되겠죠. 원래 200볼트가 걸렸을 때 2000W인데 그럼 100볼트가 되면 전압이 반으로 되게 되면 전력은 어떻게 돼요? 4분의 1로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2000의 4분의 1 얼마입니까? 500W가 되겠죠. 그러면은 직렬로 접속한 경우의 전력은 병렬에 직렬로 접속한 경우는 병렬의 몇 배인가? 4분의 1배로 줄어든다. 답은 2번. 다음, 20A의 전류를 흘렸을 때 전력이 60W인 저항에 30A를 흘리면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아이가 20A일 때 전력 P는 얼마라고 했냐면 60W래요. 자, 이거를 문제는 뭐라고 하냐면 I는 30A일 때 전력 P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먼저 뭐 전열기, 뭐 전구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순수하게 저항만 가진 부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순수하게 저항만 가진 부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항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저항 그러면 I 알려줬고 P 알려줬는데 저항 어떻게 계산합니까? P는 I제곱 R 이걸로 계산할 수 있겠죠. P는 I제곱에 R인데 지금 R값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I제곱 밑으로 가서 I제곱에 분의 P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I가 20이니까 20의 제곱분의 P값은 60와트. 이렇게 되면은 이 전구의 저항을 계산할 수가 있죠. 0.15옴일 거예요. 0.15옴입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전력 P를 계산합니다. I제곱에 R. 이제 전류를 얼마 흘러줬냐면은 30A 흘렸대요. 30의 제곱 곱하기 0.15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900 곱하기 0.15 하게 되면은 135W가 될 겁니다. 답은 4번에 해당합니다. 다음 6번. 200V에서 1kW의 전력을 소비하는 전열기를 100V에서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200V에서 1kW래요. 6번. 200V에서 1kW, 1000W죠? 그러면 이거 100V로. 자, 반으로 줄었으면은 전력은 얼마? 4분의 1. 그러면 얼마? 250W가 되겠네요. 답은 2번. 7번, 200볼트 500와트의 전열기를 220볼트 전원에 사용하였다면 이때의 전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200볼트 500와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전압을 220볼트. 그럼 몇 와트인가 이거 물어보는 거죠. 1.1배가 더 증가한 거죠. 1.1배. 1.1배 더 증가하게 되면은 자, 여기 저항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R은 P는 R분의 V제곱이니까 R은 P분의 V제곱. 자, 그럼 P값이 지금 500이고 전압이 200에 제곱하게 되면은 이 저항값을 알수 있겠죠. 전열기에 80옴이라고 해요. 80옴. 그러면 220볼트를 가했을 때 P는 R분의 V제곱. 자, 220볼트 80에다가 220볼트를 가해주게 되면 이때 전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600, 아마 5와트 나오게 될 겁니다. 답은 4번이죠. 8번. 기전력 120볼트 내부 저항이 15옴인 전원이 있다. 여기에 부하 저항을 연결하여 얻을 수 있는 최대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라고 해서 앞에 나왔던 거랑 이제 비슷하게 되는데요. 저기 전지에 접속이 나왔을 때 여기가 120볼트입니다. 내부 저항이 15옴입니다. 그럼 외부에다가 얼마를 연결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외부에다가도 15옴짜리를 연결해야 돼요. 그래야 최대 전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최대 전력 구할 수 있는 거 이때 P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첫 번째, P는 VI로 계산하면 됩니다. P는 VI 계산하게 되면요. V가 얼마요? 120이 양쪽에 똑같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0 곱하기 전류는 얼마입니까? R분의 V, 30분의 120 하니까 4. 그러면은 240W가 되죠. P는 I제곱 R은 안 됩니까? 아, 돼요. I제곱 R도. I제곱의 R 계산하게 되면은 I값 얼마예요? 아까 4라고 했잖아요. 4의 제곱, 16 곱하기 R값이 15 하게 되면은 4, 4, 16, 16 곱하기 15. 이렇게 하게 돼도 240W가 나옵니다. R분의 V제곱 안 됩니까? R분의 V제곱 돼요. 자, R값이 얼마? 15옴이고요. V, 전압이 60V라고 했잖아요. 60에 제곱하게 되면은 이것도 240W가 됩니다. 어떤 걸로 하더라도 관계없어요. 저는 그냥 R분의 V제곱이 사실은 제일 편합니다.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선택이고. 9번. 단상 100V에서 100W의 전력을 소비하는 전열기의 전압을 10% 증가하면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봅니다. 10%는 1.1배 증가한 거죠. 1.1에 제곱하게 되면은 이거 1.21 이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100W니까 121W 정도 될 겁니다. 답은 2번. 10번. 200V용 100W 전구와 200W 전구를 직렬로 연결하여 220V의 전원에 연결하면, 자, 이거 이제 문제가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절대 계산하면 안 되는 문제예요. 원래 220V에서 100W인 정상적인 전구가 하나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 또 220V에서 이번에는 200W인 역시 똑같은 전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220V의 전원에 직렬로 접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220V가 있고 여기에다가 100W짜리 전구 1, 전구 2라고 하면 전구 1, 그 다음에 전구 2를 이렇게 직렬로 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얘기예요. 그럼 이때 소비되는 전력은요, R은 R분의 V제곱 막 이렇게 계산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원래는 누가 더 밝은 겁니까? 원래는 당연히 200W가 더 밝은 거죠. 똑같은 전압에 얘는 100W고 얘는 200W니까 얘가 소비 전력이 더 많잖아요. 얘가 더 밝은 건데 직렬로 놓게 되면요, 이게 더 밝아요. 끝. 왜 그러냐면은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100W 전구 계산해 보게 되면 이거 484옴 나오거든요. 이거는 2422옴 나와요. 걸려지는 전압 계산하게 되면은 자 전압이 484 대 2422니까 여기 2대 1의 비율로 걸리게 됩니다. 2대 1이. 그러면은 222 대 1이면은 여기 얼마 걸리겠습니까? 하나는 146V 또 여기는 73V 이렇게 걸리거든요. 이때 소비전력 계산해 보게 되면 위에가 44W, 밑에가 22W여서 이게 두 배 더 밝게 됩니다. 그냥 이 정도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밑에 해설 보고 풀어보셔도 되고요. 자, 11번. 전력 1kW 효율 80% 전열기를 이용하여 20도씨의 물 200L를 70도까지 올리는데 요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860PT, 그 다음에 여긴 효율까지 있어요. 효율은 CM, 세타 이렇게 되죠. 지금 문제는 시간 얼마냐, T가 물어보는 거니까 T는 860P, 그 다음에 효율 분의 CM의 세타. 860 곱하기, 자, 지금 전력이 몇 와트짜리? 1와트짜리. 효율이 얼마? 0.8 분의 80%니까. 다음, 물의 비열은 1이고, 그 다음에 질량은 몇 리터? 200리터. 온도 변화는 20도에서 70도니까 온도 변화는 50. 계산합니다. 그럼 이거 14.5시간 나오거든요. 여기 T의 단위가 시간이에요. 근데 답은 시간으로 표기하면 안 되고 분으로 표기하라고 했으니까 분은 곱하기 60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872.1분 나올 겁니다. 답은 3번. 12번도 역시 똑같은 형식으로 풀면 됩니다. 12번 한번 해보세요. 직접 여러분. 그 다음에 13번. 1와트 세크와 같은 거. 1와트 세크와 같은 것은 1 줄이 됐죠. 답은 1번. 14번. 1와트 아워와 의미가 같은 것. 자, 1와트 아워라고 하는 것은 1와트 곱하기 3600초죠. 자, 이 얘기는 뭐예요? 3600줄이 되는 거죠. 답은 4번이죠. 15번. 5와트 아워는 몇 줄인가? 1와트 아워가 3600줄이면 5와트 아워는 3600에다가 곱하기 5를 한 거죠. 그럼 18000. 18000줄. 답은 2번. 16번에 1kW 아워는 몇 줄인가? 아까 3.6 곱하기 10의 6제곱 줄이라고 했었죠. 답은 1번. 17번 20분에 87만 6천 줄의 일을 할 때 전력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력은 한 일을 뭐예요?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한 일이 87만 6천이고요. 시간이 지금 여기서 20분이래요. 근데 시간은 여기서 초로 나타내야 되겠죠? 20 곱하기 60 초로 나타내게 되면 이 값 구할 수 있게 됩니다. 0.73kW 정도가 나올 겁니다. 18번. 어느 가정집에 220V, 60W 전등 10개를 20시간 사용했을 때 전력량은 어떻게 되는가? 전력의 량은 전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전력은 얼마냐면 60W 10개니까 600W죠. 곱하기 10시간, 그러니까 20시간 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12,012kW. 답은 2번. 19번. 1.5V의 전위차로 3A의 전류가 3분 동안 흘렀을 때 한 일은 얼마가 되는가? 한 일. W는 PT. P는 VIT. 이렇게 놓을 수 있죠. VIT. 자, V가 얼마? 1.5, 전류가 3. 시간, 여기서 시간은 초입니다. 여러분, 시로 하는 거는 여기서밖에 없어요. 시로 계산하는 건 여기고 나머지는 다 T가 다 초로 계산하게 됩니다. 지금 3분이라고 했으니까 638, 180초죠. 180초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810줄이 되죠. 20번, 전류의 발열작용과 관계가 있는 것은 줄의 법칙.
21번 저항이 있는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거.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한다. 열 발생한다 하면은 무슨 법칙? 줄의 법칙. 자, 22번 줄의 법칙에서 발열량 계산식으로 옳게 표시한 것은 무엇인가? H는 0.24 I제곱 RT. 답은 4번. 아, 23번. 2오미 저항의 3암페어의 전류가 1분간 흐를 때 이 저항에서 발생하는 열량은? 아, 좋아요. 자, 이제 20 가지고 한번 풀어보죠. 열량 얼마냐라고 칼로리로 물어보게 되면은 딱 0.24 I제곱에 RT 이렇게 딱 들어가죠. 그러면 0.24 곱하기 I값 지금 3암페어 2옴 1분 3암페어 2옴 1분 1분에 60초니까 계산합니다. 259 칼로리. 답은 3번. 24번. 저항이 15min 도체에 1암페어를 10분간 흘렸다면 발생하는 열량은 얼마인가? 좋아요. 자, H는 얼마입니까? 0.24에 I제곱에 RT. 자, 똑같아요. 0.24 곱하기 I값이 얼마입니까? 지금 1암페어, 1옴, 1암페어, 저항이 15옴, 시간은 10분이니까 600초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2번, 1.44kcal. 25번. 저항 25음인 전열기로 221.6kcal의 열량을 발생시키려면 5암페어의 전류를 약 몇 분간 흘려주면 되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오, 여기서는 시간을 물어봤네요. 그쵸? 자, 25번은 H는 0.24 I제곱 RT에서 시간을 물어봤네. T. T는 밑으로 가서 양쪽을 0.24 나눠주게 되면 0.24 I제곱 R 분의 h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건 초죠. 초를 얼마 나누기 60 해야지 우리가 분으로 계산해 줄 수 있겠죠. 그렇죠? 아마 여기 하게 되면 180초 나올 거예요. 그럼 60으로 나눠지게 되면 한 3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답은 1번. 26번 1.5kW의 전열기를 정격 상태에서 30분간 사용할 때 발열량은 얼마가 되는가. 발열량 하게 되면 h는 0.24 i제곱에 RT. 근데 여기서 I제곱 R이 뭐예요? 이게 P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은 0.24 PT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0.24 곱하기 P 1.5죠. 0.24 곱하기 1.5kW니까 곱하기 C 30분 했으니까 1800초죠. 계산합니다. 648.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은데. 27번 3kW의 전열기를 1시간 동안 사용할 때 뭐 앞에 문제랑 똑같이 풀면 되겠죠. 2592. 다음 28번 1칼로리는 약 몇 줄인가. 원래 1줄이 0.24 칼로리 아닙니까? 그럼 1칼로리는 얼마입니까? 몇 배 될까요? 4.18줄 정도 되는데 사실 이게 0. 딱 이사가 아니라 0.23 어떻게 가게 되는데 우리가 줄로 했을 때는 4.18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전력과 관련된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전압 곱하기 전류다. 자, 그리고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그 전력에다가 뭘 곱하는 거다? 량 하면은 시간만 곱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